애들이랑 놀아주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다이소에서 산 장난감들로 놀아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독수리 균형잡기. 오우,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네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하면 또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 이거 봐. 하나도 안 떨어지지. 하나도 안 떨어지지. 아니 얘를 건드리니까 앞발로 이렇게 건드려봐. 어? 너 왜 거기에 관심을 가지? 여기 관심을 가지라고. 아랑아, 이거 봐. 이거 봐. 날아다닌다. 우와, 날아다닌다. 우와, 신기하다. 그렇지. 아, 미친놈! 새를 건드리라고. 너는 왜 계속 대를 건드리는 거야? 새. 그렇지. 새가 날아다닌다. 새가. 고양이를 놀기 위해서는 사지 않는 게 좋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장난감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성비템이래요. 구매 가격은 5,000원인데 이게 내일 금방 가겠죠. 해서. 아, 이거 좀 걸릴 것 같아. 빨리 한번 해보세요. 짠! 좋죠? 자, 아랑 어떻게 했는데 너 놀아야 된다. 설마 이거 다 열어야 돼? 뭐야? 배터리 어디 있는 거야? 위에를 여는 거네? 야, 이거 근데 쉽지 않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철덕들이 항상 많거든요, 세상에는. 저는 아닙니다만 철덕들은 또 이것도 좋아할 만한. 물론 뭐 더 고가의 어떤 그런 게 있겠지만. 오! 이제 갑니다 이제. 과연 잘 갈지.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하면 다 오! 어? 어? 아랑아 이거 봐. 간다. 니랑이도 봐. 아따! 아니 여러분 컨셉이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쉽게 이렇게 갖고 있지. 이거지. 됐다. 간다. 간다. 우와 우와. 얘들아 어때? 됐다. 야, 이 새끼야! 너 이런 큰일 나, 현실 세계. 너 기차, 이거 얼마나 위험한. 오호, 이 친구! 됐다. 나와. 오, 신기. 나와. 이러면 나와. 와, 야! 건들! 새끼가. 아아! 조금만 넓혀보겠습니다. 약간 살짝 넓혀보면, 이거 왠지 좀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구나. 싸우지 마. 이랑 일로와. 이거 부셔. 됐다. 이제 간다. 어딨어? 다 연결해야지. 신나니까. 오, 됐다. 간다. 나 이제 갈 거다. 출발한다. 뽀뽀. 뽀뽀. 얘들아 이거 봐. 아, 이게 약간 좀 부정적이 있어가지고 잡아주면 됩니다. 아랑아 이거 봐. 신기하지? 이거. 아유, 큰일 났다. 기관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양이가 나타났어요. 고양이에요. 으쌰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해? 약간 애들 멍청이게 하기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오! 잘했어 어리. 이거 봐, 얘는 겁이 많으니까 잠깐만. 이제 잘 올려, 준재나. 오오오! 아니, 바람다! 오오! 아리가 이 정도 관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 이 장난감은 어느 정도 성공입니다.
평소에 굉장히 무심한 알인데. 마지막 게임입니다. 도미노 게임인데요. 이게 좀 특이했던 이유는 구슬을 떨어뜨려서 이제 도미노를 시작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도미노도 엄청 크네. 짜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떨어져서 가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Yes, yes.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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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구슬이 내려오고 했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도미노를 쌓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도미노를 쌓습니다. 아랑아, 자 다시 한번 간다. 자, 놓겠습니다. 아니 자 놓여. 오오 잡어 잡어 잡어. 자 아랑 봐, 다시 봐. 난다 난다 넌다. 아니 그건 넣으면 안 돼. 그건 아니. 자 아랑 나 자 봐. 우선 넣는다. 자 잡어 중간 잡어. 그렇지. 내 미션 중간 잡. 어? 아 왜 재미없어? 야. 비싼 거야 이거. 이게 다이소에서 3,000원이네. 아? 아니 이거 왜 안 넘어져? 제 생각에 도미노는 고양이들과 놀아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새 구슬. 새 구슬. 아 허리 아파. 넌 또 왜 그래? 너의 삶이 지켜. 기차만 사세요. 안녕. 와우! 어, 이거 구슬만, 구슬. 야, 구슬, 오, 구슬! 구슬! 구슬, 구슬! 구슬! 구슬, 구슬이다, 구슬. 구슬을 사야겠다. 고양이.